네, 안녕하세요. 행복의 나라 프로듀서 이용남입니다. 오늘 행복의 나라 관람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향이 수원인데요. 연무동에서 태어나고 연무초등학교, 삼일중학교, 회원고등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대 인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감독한 주창민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보는 두 시간이 좀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변호인단 이만식 역할을 한 배우 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정인우 변호사가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자고로 영화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재미있은 거 없음을 따져라. 아, 기억나시죠? 예. 뭐 그렇다고 저희 영화가 뭐 그르다는 것은 아니고요. 옳기도 하고 재미도 있다. 예. 이 말입니다. 재미 느끼셨다면 그거를 개인적으로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꼭 주위 분들에게 영화에 대한 홍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의 나라에서 중앙정보부 한호석을 연기한 배우 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딸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도 그 계기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소문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의 나라에서 최용남 변호사 역할을 맡은 배우 송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소중한 주말 저희 행복의 나라를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추억 이렇게 저기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상두 역 맡은 유재명입니다. 저기 군인 한 분이 계시네요. 네, 휴가 나오셨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가 이렇게 주말에 연애할 때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좋은 추억이 많이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 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대이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소중하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인우 역의 조정석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 같은 이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를 참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소중한 발걸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모두가 만들어가는 거. 예,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영화를 봐주신 것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영화 주변 분들한테 많은 소원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인 조상철 역할을 맡은 배우 이현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화들이 열심히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관객분들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영화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저희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영일 역을 맡은 유성주입니다. 귀한 시간 저희 행복의 나라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영화 이제 2주차 들어섰는데 앞으로 더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영화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모총장 수행부관 김오령 역의 박훈입니다. 네, 이렇게 극장에 가득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좋은 감상하셨다면 네, 각종 영화 플랫폼에
영화 좋더라 이런 얘기. 뭐 문구가 생각 안 나시면 조정석 선배님과 변호인단의 연기가 좋았다 뭐 이런 잔잔함에도 아 고증 좋더라 뭐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 남겨주시면 저 영화에 큰 힘이 되고 또 안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것도 뭐 유재명 선배 나빠요, 유재명 배우 미워요, 유정석 선배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유재명 선배님 개인 인스타그램에 DM으로 보내주시면 선배님이 하나하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품 말미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항상 이성균 선배님과 함께 했음을 기억하고 또 오늘의 행복한 무대 인사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신 엽서를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곁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 배우분들 지나갈 때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 셀카 요청하시면 저희 배우분들이 최대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시는 거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주변에 함께 널리 널리 좀 퍼뜨려주시고 퍼뜨려주실 때 저희 영화 행복의 나라도 많이 많이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행복의 나라